안녕하세요, 무과금의 희망 홀리십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신규 모드죠. 보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유저가 승리하는 이 테이크다운 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이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거의 98% 확률로 트로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최소 5등 이내에 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원거리 브롤러 중에서도 저격수 타입의 브롤러들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자, 우선 제가 다 실험해보진 못했는데 폴트나 리코 같은 이 저격수라 써져있는 브롤러를 고르시고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트로피 잃는 일 없이 웬만해선 다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이동속도가 제일 느린 8비트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 해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무조건 점수 올리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저격수 브롤러로 들어오셨으면 시작한 다음에 한 20초 동안은 무조건 이 큐브만 드세요. 자, 여기 근처에 큐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먹어줍니다. 이렇게 6개까지 정도 챙겼으면은 이제 보스가 여기까지 왔죠. 이러면은 좀 운이 좋은 편이긴 한데 20초 이후부터 바로 무조건 보스만 때려주면 됩니다. 제가 큐브가 6개 정도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넣는 데미지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보스만 우선적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 미사일 쏘는데 조심. 자, 일단 이럴 때 제가 피가 개피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고 할 텐데 일단 무빙으로 좀 피해주면서 피 채워주고 바로 또 보스만 때려줍니다. 사람들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보스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도 이쪽에 와서 저한테 좀 오기 때문에 딜을 다 넣어줬고, 자,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수동 에임으로 쓰셔야 됩니다. 절대 오토 에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벌써 죽었죠, 보스가. 야,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제가 1등을 달성했습니다. 자, 제가 큐브를 초반부터 6개나 먹고 계속 보스 딜을 넣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1등을 가져온 모습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에모를 한 발도 낭비하지 않고 다 보스에게 딜을 넣었는데 사용해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저격수 브롤러 리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큐브 5개나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브록이랑 초반 싸움은 좀 불가피하긴 한데 최대한 큐브를 먼저 챙기는 쪽으로. 자, 좋죠. 지금 큐브 제가 4개까지 챙겼고, 자, 절로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쏴주면서 벽 튕겨가지고, 자, 한 번 더 쏴주면 잡겠죠.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또 출발이 완전 좋죠. 브록이 저한테 죽어주면서 큐브 8개까지 챙겼는데 20초가 좀 넘긴 했는데 바로 출발하면서 오,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운이 진짜 좋죠. 보스가 저한테 이렇게 띄워와주는 거는 진짜 행운이 좀 따라준 거긴 합니다. 그래도 20초까지 큐브 충분히 챙기고 저처럼 이렇게 무조건 보스들만 넣으면은 무조건 등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안 죽게 무빙은 어느 정도 쳐주셔야겠죠. 이게 막 진짜 유저들만 잡으려고 막 환장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조심 조심. 누가 저를 때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잘 봐주면서 이 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는 길목에 잡아줍니다. 너무 만만한 브롤러이기 때문에 잡아줬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궁극기도 있어서 좋아요. 오, 잠시만, 저한테 오는데, 자, 이거를 이쪽에서 딜 안전하게 넣어주면서 지금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죠. 자, 궁도 써주면서 다른 사람 좀 긁어주고. 자, 이거, 자, 사람 그냥 때리지 말고 바로 보스. 자, 제가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모르기 때문에 딜을 꾸준히 넣어줍니다. 지금 저 보시면은 자, 오토에임이나 뭐 사람 때리는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수동에임으로 보스만 때려주고 있죠. 근데 지금은 보스도 너무 멀었고, 자, 이거는 완전 사각에서 다구리를 당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스 지금 피 막 쭉쭉 깎이고 있는데, 오, 보스 죽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시면은 1등을 달성을 했죠. 자, 워낙 초반에 딜을 꾸준히 잘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저격수 브롤러 브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맵에서 이 3시랑 9시 이 자리에 나오면은 바로 보스한테 달려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20초까지는 큐브를 먹어주는 게 좋긴 한데 여기는 큐브가 많이 안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보스한테 달려가서 딜 넣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지금 보스가 운 좋게 저쪽으로 오면서, 자, 큐브도 간간히 챙겨주고 딜을 잘 넣어주고 있죠. 자, 무조건 보스만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자, 다른 유저들 칠 생각하지 말고, 자, 눈치 보면서, 자,
보스만 무조건 이렇게 쳐줍니다. 잠시만. 지금 콜트가 지금 저 잡으려는 것 같죠? 자, 이거는 이것만 살짝 잡아줄게요. 무리해서. 자, 콜트 잡았죠? 아, 자, 근데 지금 제가 1위였는데 이거 하나 잡는다고 지금, 어휴, 뭐야. 깜짝이야. 갑자기 레온이 달려들어가지고, 아, 궁 쓰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딜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긴 해요. 자, 하필이면 콜트 상대하고 또 레온까지 달려들면서 좀 딜이 많이 비었는데. 자, 괜찮습니다. 아직 지금 순위는 괜찮은 것 같아서. 자, 궁극기 바꿔주고, 어이구, 그냥 끊겼죠. 자, 이거 마지막 딜, 오, 나이스. 자, 한 발 더 박으면서 순위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자, 4등을 했죠. 자, 이번 판은 쓸데없이 콜트 상대하다가 레온한테 죽어버리면서 살짝 위태위태 했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딜 넣으러 가주면서 4등까지 유지를 했죠. 자, 전판은 그래도 등수 유지하면서 브록 점수 올리는데 성공은 했지만 뭔가 억울해서 브록을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굴이 지금 큐브 또 쓸어먹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대로 20초 정도까지는 큐브 싸움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거 무리해서 큐브 먹을 때 궁 써주면서 한 대만 더 써면 나이스 잡았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까지 잡아내면서 큐브 5개. 자,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바로 출발해줘야겠죠, 보스로. 저 큐브는 미련 가지지 말고 바로 보스 때리러 가줍니다. 자, 지금 주변에 막 적들이 숨어있는데 누가 지금 사람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눈치 잘 봐주면서, 자, 아래쪽 드럼통 끼면서, 자, 콜트 눈치 보면서 지금 딜 넣어주면 되겠죠. 콜트도 일단 보스를 때리려는 유저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할 거 없으니까 좀 쳐주고. 자, 방금도 다 보스 딜 넣은 거 좋았죠. 자, 이거, 아이고, 잠시만, 저한테 오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살짝 등수가 1등에서 2등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죠. 아, 근데 지금 이 포지션이 살짝 안 좋아서 이거 불 저한테 달려들 것 같기 때문에 무서운데. 자, 궁극기 바로 써주면서 딜 또 푸디 넣어주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아요. 어이, 지금 콜트. 자, 콜트 피해주면서 보스 딜. 자, 무빙 해주면서 콜트 때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스 딜을 계속 넣어줄게요. 자, 좋죠. 어차피 공게이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딜 다 보스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꾸준히 딜 잘 넣으면서 또 1등을 해내는 모습이죠. 자, 전판은 이렇게 한번 죽으면서 4등을 했었는데 이번 판은 그래도 잘 살아남아서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몰랐던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이 페니도 저격수 브롤러에 속하거든요. 이 페니로도 한번 가능한지 한번 달려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 3시 쪽에서, 아, 9시 쪽에서 지금 리스폰이 됐기 때문에 바로 보스 쪽으로 가서 보스 딜 넣어줍니다. 자, 지금 큐브 이거까지 챙겨주고. 자, 왼쪽에 있는 큐브 그냥 욕심내지 않고 바로 보스 딜을 넣어줄게요. 페니 같은 경우에는 좀 단일 딜이 약하기 때문에 딜 꾸준히 넣지 않으면은 좀 등수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자, 일단 이것까지만 잡아줄게요. 방금 살짝 에모 낭비긴 했는데 그래도. 아우, 자, 이거, 어우, 지금 꼈죠? 어우, 위험한데? 이거 보스 딜을 최대한 넣고 죽어야. 아이고, 잠시만. 아, 이거 에모 그냥 바로바로 보스한테 쓰면서 딜 좀 더 넣었어야 됐는데, 자, 너무 당황하는 바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지금 그래도 보스 아직 피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해볼만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지금처럼 하세요인 거 보니까 딩스 유지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우, 지금 아파요. 자, 지금 얼른 가서 딜 넣어야 됩니다. 자, 이거 레이저 피해주고. 자, 보스 딜, 보스 딜. 자, 보스 딜 꾸준히 넣어줍니다. 아, 근데 지금 포탑만 좀 차면 좋을 것 같은데. 오, 뭐야, 포탑 탔죠? 자, 이거 궁극기 바로 깔아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포탑이 보스 딜 좀 넣어줄 거기 때문에. 자, 애들 좀 잡아주고. 지금 샌디가 좀 위험해가지고. 자, 보스 때릴 각이 나왔으니까 다시 보스 딜. 보스 딜만 계속 넣어줍니다. 지금 피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최대한 넣어주면서, 자, 이렇게 잡혔는데, 몇 등 했을까요, 과연? 자, 4등, 4등 좋습니다. 자, 페니 같은 경우에는 단일 딜이 많이 약해서, 솔직히 좀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판은 포탑을 좀 설치를 하면서 딜을 같이 넣어줬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페니는 살짝 힘드니까 비추천 드릴게요. 자, 이번엔 전설 저격수 브룰러죠. 이 스파이크로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3개까지 챙겨주고. 자, 무리하게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냥 20초까지 여기서 나오는 큐브들만 잘 모아줍니다. 자, 여기서 그냥 기다려주면서,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먹어주고 슬슬 출발해야겠죠. 이제 보스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멀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자, 바로 보스 찾아서 가주는데 보스가 지금 안 보이죠? 완전 끝쪽에 있는 것 같은데? 오, 저 콜트가 저를 한 대 때렸어요. 자, 근데 굳이 사람 때릴 필요 없긴 한데 가는 길목에 있는 것만 딱 잡아주고 자, 이제 보스들 폭대에 넣어줍니다. 자, 다이너마이크가 오른쪽에서 저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주면서 자, 피 좀 채워주고 다시 에모 세방 차면은 바로 보스 때려줍니다. 자, 이거 다이너마이크 아래쪽에 있는 거 잠시만요. 지금 사방에 적들도 너무 많고 불은 15개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스 딜 각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서 딜. 자, 좋죠. 지금 딜 많이 들어갔고 자, 이쪽으로 아, 지금 레온도 공 썼는데 왼쪽에 오, 잠시만요. 레온 딴 데로 갔고 자, 이거 지금 엄청 피책이죠. 자, 슬로우 걸어주면서 아유, 잠시만요. 이거 불 붙으면은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거는 살짝 아쉬운데 야, 불이 저 큐브 먹고 보스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잡고 다녀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멀리서 부활을 하면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보스가 죽을 것 같긴 한데 자, 과연 등수 유지가 될지 딜을 좀 열심히 넣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등이죠. 제가 이렇게 죽었는데도 4등까지 유지를 해냈습니다. 자, 전판은 4등으로 등수 유지를 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억울하니까 이번 판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콜트 잠수였다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 꽁큐브죠. 나이스. 자, 심지어 바닥에 큐브도 5개나 깔려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 출발 매우 좋습니다. 자, 20초까지는 좀 먹어줘도 되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렸다가 자, 하나 더 나왔죠.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슬슬 출발을 해줄게요. 보스가 그래도 꽤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올라가줍니다. 자, 근데 잠시만, 오른쪽에 이거 큐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 이것까지만 딱 챙기고 진짜 보스 때리러 가줄게요. 자, 그래도 제가 9개이기 때문에 이제 죽지만 않고 딜 넣으면은 1등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자, 좋습니다. 이거 궁 채웠고 자, 저거 큐브 안 먹고 자, 궁 깔아주면서 보스 딜 넣어줍니다. 자, 벌써 순식간에 1등 가져왔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 안 때리고 자, 무조건 보스만 때려줍니다. 자, 지금 제가 큐브 9개라 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잠시만, 이거 콜트 피해주고 아이고, 이거는 그냥 좀 욕심냈죠. 자, 콜트 잡으려고 살짝 욕심냈는데 마찬가지로 보스 집중해서 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1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살짝 견제를 해줘도 되긴 돼요. 자, 지금 보스 피 한 30% 정도 안 남았고 자, 거리 유지 잘하면서 보스, 나이스, 이거 죽었고 자, 이거 진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스를 때려줍니다. 자, 무빙 해주면서 자, 거의 다 죽어가죠. 한 대 더 이거 궁 써주면서 잡았죠.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판은 초반에 큐브를 운 좋게 많이 챙기면서 무난하게 1등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다른 유저들 안 때리고 보스 위주로 딜을 넣는 거 잘 보셨죠. 자, 오늘 이렇게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무조건 점수 얻는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보스에게 데미지를 넣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저처럼 20초까지만 큐브 모으시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보스 때리는 데만 집중하셔야 이 모드에서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에모 차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해서 한 발도 낭비하지 않고 보스를 때려주는 게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